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의 새 야구장이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8년에 새 야구장에서 NC 다이노스의 경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수십은 공유재산 관리 괴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년간의 갈등 끝에 새 야구장 위치가 마산 종합운동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찬성 23명, 반대 19명으로 찬반이 팽팽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위치가 결정되면서 창원시는 입찰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신청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에 착공해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새 야구장은 어디서든 경기를 볼 수 있는 개방형 통로로 만들어지는 등 미국과 일본 야구장의 최신 설계 방식이 도입됩니다. 일단 18,000석 규모로 설계되지만 이후 국제 경기장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외야석은 잔디 광장으로 만듭니다. 사업비는 1,240억 원이고 NC 다이노스도 100억 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NC 다이노스에서도 앞으로 25년간 사용할 사용료 중에서 100억 원 정도를 일부 미리 내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NC 다이노스도 시민과 야구팬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도록 협조하겠다며 새 야구장 위치 확정을 환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가 위생점검차 지정해역인 남해안을 찾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어 어민들과 수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점검단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3년 수출 재개를 위한 재점검이 이루어진 뒤 2년 만입니다. 점검단은 1호 해역을 시작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선박, 정화조 등 오염원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This investigation is an audit to determine if Korea is in compliance with the nature of the FDA 현장 점검 대상 시설물은 지정해역 주변 정화조를 포함해 모두 9,400여 곳. 점검에 대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4차례의 정밀 재점검을 마쳤습니다.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적받을 사항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974년 FDA의 폐류 수출 지정해역이 된 남해안은 지난 2002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굴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대미 수출 중단으로 남해안 굴업계는 수백억 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또 수출이 또 계속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또 서 있고 또 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긴장 속에 진행되는 FDA 점검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FDA의 이번 현장 점검 결과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내에 공식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밀양경찰서는 밀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부위암을 통째로 훔친 혐의로 41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그제 새벽 4시쯤 밀양시 가곡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잠든 사이 부위암을 들고 나가 부위금 5,6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오염물을 제거할 때 그동안은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준설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걷어낸 오염물질을 처리하기도 어려웠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친환경 공법이 개발돼 부산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김계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을 연 지 100년 만에 바닷속을 청소한 부산 남항. 큰 폐기물은 건져내고 오염된 뻘은 긁어내는 준설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오염원은 완전히 제거됐지만 뻘을 육상에서 다시 처리하면서 생기는 환경오염과 비용 발생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4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됐습니다. 뻘이 잘 달라붙는 천연 광물질인 제올라이트를 먼저 오염된 해저에 깔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 위에 모래를 덮는 현장 피복 공법입니다. 모래를 그냥 덮을 때보다 모래양이 적게 들고 재오염 가능성도 낮습니다. 반응성 피복제는 오히려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오염물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훨씬 더 얇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시공성도 좋습니다.
해수부는 오염된 뻘의 육상 처치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현장 피복 공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우선 부산 앞바다에 흡착성이 강한 이 제올라이트 250톤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자성대와 칠부두 사이 가로세로 25m 면적에 소규모로 시험 시공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시한 뒤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동안의 육상 폐기물을 꾸준히 배출했던 해양 배출 해역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해양 투기가 런던 의정서 발효로 금지되고 주민 민원으로 연안 투기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피복 공법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죠. 경남 곳곳에선 올 한해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은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고요. 체감온도 더 낮습니다. 어제보다 바람은 좀 잦아들겠는데요. 낮 기온도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지만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높은 구름이 많아 보름달 보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은 저녁 6시 4분, 진주는 6시 6분경에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겠고요. 가장 높이 뜨는 남중 시각은 내일 0시 30분 전후가 되겠습니다. 오늘 둥근 달을 보며 한해 소원 꼭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오전까지는 대체로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출근길은 춥겠습니다. 현재 의령의 경우 영하 6.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함안도 영하 5.2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과 김해 각각 8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 크게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 9도, 남해 7도 등으로 오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전까지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동쪽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날림이나 빗방울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고요. 주말 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재료연구소가 소재기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표어와 사진 공모를 받습니다. 세원셀론텍이 대우건설과 쿠웨이트 청정연료 생산공장에 들어갈 약 88억 원 규모의 반응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열차가 미국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했지만 충돌 흡수 장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화제입니다. 경남은행이 3월 말까지 경남은행 BC카드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합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가덕도가 신공항 최적지라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이호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성명서에서 신공항 선정은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되어야 함에도 100% 국가 출자기관 임원이 특정 지역인 가덕도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개 지지한 것은 지역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교육세 전출금 2,057억 원을 상반기에 도교육청으로 조기 전출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경남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는 지난해보다 85억 원 증가한 3,429억 원으로 경상남도는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60%인 2,057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분 430억 원을 올해 하반기에 도교육청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발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경남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로 고등학생 100명의 1년 학자금 전액, 대학생 50명의 300만 원씩입니다. 선발 우선순위는 산업재해 근로자와 부당노동 행위를 당했거나 구제받은 근로자 자녀 등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전입자 가운데 24%만 외부인이고 나머지는 기존 진주 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가 혁신도시 전입인구를 집계한 결과 전체 전입인구 6,300여 명 가운데 76%는 진주시 관내에서 전입했고 창원시 등 경남 타시군 전입자는 12.5%, 수도권 등으로 전입한 이전 직원, 직원과 가족 등 타시도 전입자는 11.2%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